조선에다가 전류를 흘러줄 때마다 어디로 흘러내야 해서 내가 들렸다가 땡겼다가 반복한단 말이야. 그게 스피커의 원리잖아. 아 이러면 예. 누르면 안 돼. 야 1도 안 들려. 얼굴들 쌈질 안 되네. 왜 그래? 아니 얘는 왜 이렇게 귀가 안 좋아? 여기서 난 거랑 여기서 난 거랑 분별 안 돼. 잠깐만 어떻게 해야 들리는데? 그냥 귀 대고 그냥 귀 대면 돼. 말해봐. 그냥 아 여기서 나는 거랄까? 아니 그거 아니 안 들려. 아니 쌉술 안 돼? 전율이 천국이 얼마나 좋아? 여기 쌉술 안 돼? 저게 마이크 이게 스피커일 수도 있어. 연결해서 당연히 어떤 테이프? 이게 보면은 안에 전선이 감겨져 있고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전선의 전류가 흔들면은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그 자기장으로 인해 자석과 반발력으로 이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요. 근데 이 원리를 역 이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진동을 넣게 되면은 이제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서 자기장이 형태 움직여서 전류가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전류가 흘러서 여기가 다른 스피커랑 연결을 했을 때 이쪽으로 전기 신호가 넘어가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때문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. 밖에서 들려. 온누리 맞춰 봐. 아니 아래로 하면 되겠냐? 위로는 안 되는데. 네, 작용과 반작용, 그럼 탄생력과 반성. 그거 딱 세 개밖에 없는데. 우리에겐 너. 당기는 사람이 힘과 방향. 그거 딱 두 개밖에 없다. 아니요. 예선만 통과해도 다행이죠. 요새 잘 제 노래는 다 주여가. 야 혁주야, 혁주야 가라. 갑자기 못 날리면 혁준이 아빠처럼 못 날리면 할 수 있어? 아 망했어요. 그래도 약간 균형이 안 맞아. 저기 테이블 유진이 나가면 돼. 야 내려놔 늦자. 야 우리 지금 내가 우리 그 블록셋은 그 날개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날개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탄두로 흐트러지지 않게 정확히 딱 붙여야 돼요. 저희가 블록셋 날려서 그 뭐지? 목표물? 그걸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가 제일 중요하다고. 아 블록켓 원리는 블록켓 여기 뒤에다가 물을 넣어서 물을 날아가면서 물을 그 타면서 날아가는 거죠. 그래서 작은 반작용 지금 13개 정도 7개 정도 아니요? 제가 만질 수 있는 열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 조언에도 너무 멋있고요. 당연히 1등이죠. 말해 봐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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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